전사를 내버린 사람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동보 대국 대군 제동님이십니다. 멸공! 화이팅! 예! 화이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전몰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71년 전 국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장렬히 사는 국군과 유엔군 장병 그리고 참전 용사 여러분께 높은 갱희를 보냅니다. 민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면서 깊은 위로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자유 통일로 완전히 끝낼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1960년, 1950년 6월 25일은 불과 2년 전 갓 태어난 대한민국에 북한 공산정권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날입니다.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위시한 선조들의 의지로 군대 내부를 포함하여 전국 독재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과 정부 수립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유엔이 결의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어렵게 태어나 자유의 걸음마를 떼자마자 터진 전쟁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을 넘고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전화를 잇는 등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며 전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면전은 멈추었습니다만 아직도 북한에는 오지 못한 국군 포로가 있습니다.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상 휴전 시 8,343명이던 국군 포로는 이제 100명도 살아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는 소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다섯 차례의 고위급 회담, 두 차례의 대북 특사회견을 하면서도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식으로 탄핵하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 소리까지 들어가며 재임 중 단 한 번도 북한의 6.25 전쟁 침략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쇼를 연출하면서 6.25 전쟁과 유엔 모든 군사도발을 은폐하고 민족의 원수인 김정은 반인도 전범을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와 같이 매우 정직하다 Very honest 이따위 정신병자 같은 소리로 옹호 찬양하겠습니다. 6.25 전범인 김연봉의 조선 어용들을 군에 뿌리라 하고 햄초행일 추념사에 왜곡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민족의 원흉이자 전범인 김일성 해고록이 국내에서 시판되게 한 것도 모자라 북한 독재정권의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반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이라는 사실까지 없애버리고 훈련 다음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전략을 포함하여 국방태세는 붕괴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독재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폭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6.25 전쟁 이후 국가재건과 북한 침략 억지 그리고 부국 강병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미동맹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월 21일 문재인 바이든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맹시된 대로 우리의 동맹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전략적 중심은 바로 한미동맹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억류 중인 전쟁 포로를 구출해야 합니다. 대북 사실 투사로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노예 상태의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 자유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 112호에 명시된 한반도의 목표는 통일,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 완성에 이놈과 같이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은 자유 통일에 대하여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전범 집단을 추종하는 방역 정권의 폭증으로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이순신 제독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은 정직 철진하고 정정당당한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가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완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공산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버린 호국 영령의 희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세계 속의 위대한 자유 통일 국가를 일으켜 세웁시다. 미국 링컨 대통령 말대로 국민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고를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